되는 일도 없고 직장도 없고 돈도 없고 그렇다고 뭐 희망도 없고 우리 속에 절망의 나날을 산다. 그 사람은 하박국을 보셔야 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는 먹을 것이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을지라도 이렇게 써 있어요.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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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번이나 강조해요. 온통 되는 일이 없어. 가진 거 없어. 희망도 없어. 이런 상황 속에 사는 하박국이 놀랍게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다 없어도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다 없어. 하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노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사랑 고백을 해봐요. 나 은혜 받았어. 당신이 있으면 다 있는 거고 당신이 없으면 나는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고백 들어본 사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있으면 다른 건 다 없어도 돼. 여러분, 정말 가정을 사랑하면 나는 집에 가면 마누라가 없으면 다 없는 거더라고. 이해를 못하는 집은. 마누라가 있으면 그냥 한 사람만 동감을 안 해. 여러분, 모든 게 다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삶의 의미가 없고 하나님만 있으면 모든 게 다 없어도 된다.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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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이 가슴을 가진 사람들이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오신 거예요. 다 없어도 하나님이 있으면 있는 것이다. 다 가졌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없는 것이다. 갑자기 아멘이 흉년 들어. 다 가졌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정말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하는 사람만 오른손 들고 아멘 해봐. 억지로라도 드는 거지.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있으므로 다 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박국은요,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 인해서 크게 세 가지를 노래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쁨, 하나님이 함께하는 즐거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감이 될까요? 하나님 함께하는 행복,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부귀영화 부럽지 않. 영원토록 누릴 영화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정말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그 속에서 찬양의 노래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것이 우리를 올감해가지고 조금만 잃어버리면 한숨 쉬고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 낙심하고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한숨을 쉬고 있으면 하나님이 슬퍼할 것 같아.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느냐고, 주님의 위대하신 권세를 믿느냐고.
정말 하나님이면 다 있는 겁니까? 우리 주님은 다른 어떤 것과도 라이벌 의식을 안 느꼈는데 돈하고는 라이벌 의식을 느끼셨나 봐. 그래서 세상과 돈을,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지만 사실은 돈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가난한 집에는 없는 게 많아. 냉장고도 없고 텔레비도 없고 밥솥도 없고 쌀도 없고 뭐도 없고 없어. 근데 결과적으로는 보면 그 가난한 집에 없는 게 너무 많지만 한 가지가 없어서 그래, 돈이. 이해가 안 되면 집에 가서 생각해봐. 돈만 있으면 다 있어.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가진 돈도 행복도 명예와 권세도 하나님이 계시면 다 있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다. 열국의 보화를 내게 주리라. 하나님은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역대상 29장에 부와 기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있나이다 그랬으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만족하면 하늘에 기쁨이 밀려나와서 찬양의 노래가 터져나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 지금같이 어두운 시대, 암울한 시대에 정말 전염병이 창궐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으로 만족해서 찬양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첫째는 즐거움이 있고 두 번째는 무슨 기쁨이 있느냐? 구원의 기쁨이. 뭐가 있다고요? 구원함을 얻은 기쁨.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은 잠깐이면 지나가는데 솔직히 엊그제 만난 분이 우리 한반도 중앙기도원에 오셔서 목사님이 엊그제 만난 것 같은 분이 오셔갖고 목사님 저 3년 전에 목사님 만났는데 뵙기를 기다리다 왔어요 하고 왔는데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 지난 거. 아니 우리 금방 시간이 지나가는 30년도 빨리 지나가고 저도 우리 교회 개척한 지 32년 됐는데 엊그제 같아.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잠깐이면 지나가. 속지 마라 세상 허영에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 것은 일장의 춘몽 물거품과 같도다. 솔직히 잠깐 지나가. 하지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요. 그 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갈라진다고요. 만약 이곳에서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지옥불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한다 한번 생각해 봐요. 성경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나오잖아. 부자는 호화호식 연락했다고 죽을 때 상을 거창하게 치르고 최고급 관에다가 대리석, 비석을 세워서 그를 치적을 공로를 친해 거기다 써놨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놀랍게도 그 부자의 화려한 족보에 기록된 대리석에 기록된 그 이름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어요. 한 부자라고 돼 있고 그 집 상에서 부시러기로 배를 채우는 거지 그 이름은 나사로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나사로라고 한 거지라고 써 있어요. 나사로라고 이름한 분명히 이 내용은
비유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사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둘이 재산날이 같아. 누구는 호화롭게 살고 누구는 거지로 살았지만 죽는 날은 같아. 한 사람은 거대하게 상을 치렀고 한 사람은 미안하지만 어디 하수구에다 쳐넣는지 땅에다 묻어놔 주었는지 모르겠어요. 가만히 대기로 싸서 어디다 던져버렸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다음 얘기를 성경에 해주는 거예요. 부자는 지옥의 음부에 내려가서 불구덩이에서 뛰면서 절규를 하는데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어요. 영화로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으니까 이 부자가 지옥 음부에서 울부짖는 내용이 나와.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시켜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내 혀를 좀 적셔달라고 절규하는 내용이 나와. 하지만 아브라함이 노하지요. 너와 내 나 사이는 갈래야 갈 수 없는 큰 수렁이 가로막혔어. 미안하지만 너에게 물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그 고통에서 건져줄 자가 없어. 여러분 죽은 다음에는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이 안 믿을지 모르지만 지금도 지옥불은 타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구원이 있어요. 영원한 구원이 있습니다. 이 구원은 이 세상 돈을 다 주고도 살 수가 없어요. 시편 49편 한번 열어봐요. 시편 찾았어요? 49편 6절부터 봐요. 6절부터 천천히 읽어보자고요. 자기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므로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주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한 번쯤 생각해가면서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해보세요. 이 세상 돈을 다 주고도 구원은 살 수가 없어요. 영원히 속전을 마련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걸 다 없어도 하나님이 있으면 구원은 보장받아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갑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주께로 가까이 주께 더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리. 세상 복이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기쁨. 비록 되는 일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구원함을 받은 기쁨. 이것은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입술엔 찬양의 노래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죽어도 영생에 들어갑니다. 구원을 보장받았다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 다 없어도 하나님만 있습니다. 하늘의 기쁨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세 번째, 다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안전이 보장이 됩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박국은 없고 없고 없고만 있는 줄 알아요? 떨리고 살떨리고 괴로움 속에서 위기 속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16절 같이 읽어요. 하박국 3장 본문을 봅니다. 16절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맞춰서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어요.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여러분 이 고통 알아요? 죽음이 점점 다가오는 공포. 이 위기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불안해하는 여러분 언제 부도날지 모르고 언제 망할지 모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기 속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만 있으면 안전합니다. 오늘 그는 19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나로 안전한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누구도 죽이지 못함, 누구도 덤비지 못함, 누구도 괴롭히지 못함. 나로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셔서 안전보장. 정말로 하나님 날 지켜주신다. 제가 코로나 전염병 시작되기 전에 바로 이 사건 터질 때 첫 주 설교하기를 코로나19를 이기는 건 시편 91편이라고 91편 가지고 설교했던 거 기억나죠?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천인이 내 앞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 죽으려대. 이 재앙이 내게는 가까이 가죠. 시편 91편을 한번 다시 한번 펴봐요. 시편 91편. 우리는 하나님께서 안전보장해 주시는 것. 내 말씀으로 믿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많은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무서워합니다. 하지만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3절에 보니까 전염병에서 지켜주신다. 3절부터 읽어요.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큰 소리로 건지실 것임이로다.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기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든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버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버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큰 소리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더 큰 소리로 외치고 싶어. 하나님이 지켜주시. 다 없고 없고 또 없어도 하나님만 내 곁에 계시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이 이 정도면 노래할 만하잖아요. 첫째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하늘의 기쁨, 두 번째는 구원의 기쁨, 세 번째는 안전보장의 기쁨. 나의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안전한 곳에 다니게 하시다. 또 하나의 나의 높은 곳이라는 것은요, 안전한 곳의 의미도 있지만 존귀한 자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옆에 사람 얘기해요. 당신은 반드시 잘 될 겁니다. 반드시 보배롭고 존귀한 인물이 될 겁니다. 천한 인생이 되지 않을 겁니다. 땅에서 비록 거지 나사로는 천대받고 살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브라함의 품에 갔습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 영화로운 나라까지도 보장받을 거예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으로 하나님 만들어주시고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닌다는 것은 내 꿈과 목표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를 의미합니다. 승리 보장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신, 나의 파워가 되신, 나의 스폰서가 되신, 나의 능력이 되신. 저는 그 전에 카터 대통령 고향 교회를 가본 적이 있어요. 그 전에 제가 미국 리전트 가서 공부를 했는데 저희 집사람이랑 같이 몇 년을 쫓아다녔는데 이렇게 쉬는 시간에 어떤 목사님이 지미 카터 대통령하고 찍은 사진을 갖다가 딱 펴놓고 자기가 카터 친구라고 자랑하는 카터 친구래. 근데 그분도 미국에서 목회하는 분인데 미국 현지에서 키가 크거든요. 등치가 좋아. 근데 카터하고 어깨동무하고 찍었는데 어른하고 애기하고 찍은 것 같아. 그러니까 실제로 저는 카터를 가까이 본 적 없지만 키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그분보다 더 크더라고. 이걸 갖다 놓고 자랑해. 아, 자기가 카터 친구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아,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간 다음에 다른 목사님, 그 미국에서 오신 다른 목사님, 저 새끼 사기꾼이라고. 왜요? 그랬더니 카터 고향교회 가면 누구나 목사님들이면 다 영접부장이라 그분이 맞아서 같이 기념사진 찍으신대. 그러니까 누구나 다 찍을 수 있대, 그 교회만 가면. 그러니까 또 옆에 있는 지금 감리교 목사님인데 아주 크게 활동하신다. 그분이 아 같이 그 고향교회 가보재. 응? 그래 주말에 집회 다니고 그럴 때라 그 좋다고 가보자고. 그래 갔는데 못 만났어. 카터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늘이 무너져도 주일날은 자기네 교회가 그 시골 동네까지 그 멀리까지 가서 예배를 드린대요. 근데 국내에 있을 때만 그렇대. 해외 나갈 때는 해외 그분이 그렇게 해외 순방 뭐 이런 걸 많이 할 때는 못한대. 근데 갔을 때가 해외 갔을 때야. 그러니까 헛당치고 온 거야. 그래도 얻은 게 있어. 거기 가서. 왜? 거기 가서 이제 그분에 대한 얘기들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어. 그 남부에 있는 그 가난한 그 시골 동네에서 어떻게 그렇게 대통령이 된 사연을 듣는데 은혜를 받았어. 카터가 주지사로 있으면서 자기 어머니 권사님이 우리나라 친 권사님한테 어머니 나 대통령 출마할 거야. 대통령 나갈 거야 하니까 어머니가 무시해. 이런 지하에 너는 대통령감이 아니다. 넌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아니 어머니 대통령이면 종자가 따로 있어요? 왜 나는 안 돼요? 너 생각해봐라. 미국의 모든 대통령은 명문 대학을 나왔다. 너는 해군 사관학교 나왔다. 미국은 군부 통치를 한 나라가 아니에요. 사관학교 나와봤자 전문학교 수준밖에 안 돼. 우리나라처럼 무슨 사관학교 나오면 알아주는 나라가 아니라고. 미안하지만 너는 해군 사관학교 나와가지고는 그 학벌로 될 수가 없다. 두 번째는 미국의 모든 대통령은 명문 가문 출신인데 너는 땅콩 농장 농사꾼의 아들이니까 될 수가 없다. 세 번째는
미국의 모든 대통령은 북부 사람, 북부. 너는 남부 사람, 남부 촌놈이야. 카터 이전에는 남부 사람이 대통령을 한 사람이 한 분도 없어. 미국은 남북전쟁을 치른 나라예요. 북쪽이 이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쪽은 잘 살고 남쪽이 못 살아. 북쪽은 공업이 발달하고 남쪽은 농업을 발달해. 그 남부 사람이 된 적이 없어. 너는 대통령감이 아니다. 그런데 그 다음 그 어머니 말이 위대해. 그래도 네가 대통령을 꼭 하고자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스폰서로 둬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너의 스폰서로 둬라. 그러면 될 수 있다. 이 말을 카터가 알아들어. 그래서 선거 유세전에 나가서 연설하는 시간보다 어느 곳에 가든지 교회를 찾아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 그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남부 출신 최초의 대통령 됐을 뿐만 아니라 최장수 인기. 대통령 끝나고 나서도 평화의 사도로, 어디 가든지 해결사로 인기를 누리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주면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언제까지 가난하게, 언제까지 천하게 무능하게 살 것이냐. 하나님은 나의 나를 높은 곳으로 세워준다. 이 단계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족할 수 있는. 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나로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이 단계까지 올라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스폰서로 모십시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우리 한번 이 구절을 한번 더 읽고 마쳐요. 큰 소리로 19절 시작. 주! 맞춰서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높은 곳은 안전한 곳이요, 위기를 피할 수 있는 피난처시요. 이 높은 곳은 존귀한 곳이요. 이 높은 곳은 승리자의 반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비록 이 암울한 시대에 조금 어렵다고 하나님마저 잃어버리려 하십니까? 조금 힘들다고 하나님마저 등지게 해버리면 어떡하자는 얘기입니까? 다시 하나님을 향합시다. 하나님을 나의 힘이시라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모든 것이 없고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낙심이 된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님으로 노래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으로 우리 속에 찬양의 노래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주님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